와 근데 수지 무침도 맛있을 것 같지 않아요? 수지가 이렇게 짭짤하고 너 배가 아직 다 안 찼구나. 아니 배 찼는데 수지가 이렇게 쫄깃하니까 무침도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잖아. 네가 뭘 더 시키는 건 오늘이 처음인 것 같아. 아니요 여기는 진짜 난 무조건 고. 사장님 수지 무침 작은 거 하나 또 줘보실래요? 무침 뭐. 수지 무침 수지 무침 조그만 걸로. 네네네. 수지가 너무 상태가 좋아서. 우와 무침이 그 무침이 아니구나. 예, 예. 무슨 양념 무침. 무침이에요? 이거는 간장하고 그냥 안 먹었는데도 고소한 냄새가. 네 참기름을 좋은 거 써요 저희는. 아주 맛있는 방앗간에 짠 거. 네 진짜 맛있는 거 쓰는 거. 참기름을요? 소스는 우리가 만드는 거니까 직접. 소스는 여기다 똑같이 찍어 드시면 돼요. 아 이미 돼 있는데. 네 그래도 찍어 드셔요. 안돼 안돼 순정을 안 먹으면 여기 혼나요. 소스 찍어야 맛있어. 아, 이건 어르신 말 들어. 예, 이건 어르신 말 들어. 찍었습니다. 찍어야 맛있어. 먹어봐, 맛있어. 그만큼 슴슴하다는 얘기야.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맛있네. 안주야. 참기름 맛있다. 진짜 참기름 좋은 거 써. 참기름 좋은 거 썼네, 진짜. 다르다. 와. 아, 이게. 탕에 들어간 것보다 훨씬 더 꾸덕해. 어 맞아. 이거 씹는 것 자체가 고소한데 양념장도 고소하게 하니까 고소함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환장할 맛이에요. 이거 진짜. 고소하죠. 거기에 참깨까지 뿌렸어요. 그러니까 참깨 씹힘까지 있으니까 고소 고소 고소해요. 진짜 너무 고소해. 3단 고소, 3단 고소 완전. 얘가 이제 씹는 식감은 얘가 더 이제 짜기짜기 재밌고 맵고 얘는 꾸덕하니 막 입천장하고 목구멍하고 혀하고 막 이렇게 눌러붙어가지고 꾸덕꾸덕 하면서 이로 씹을 때마다 참기름, 참깨 그 자체 고소함이 그냥 꾸덕꾸덕 하면서 고소하게 퍼져버려. 제가 느끼는 건데 아우 야 많이 주셨네. 처음 먹어본 음식인데 맛있는 건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음식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사실은 스시 무침이 빨갛게 하는 데도 있거든. 전 그럴 줄 알았어요. 골뱅이 무침처럼 나올 줄 알았어요. 나는 근데 왜 빨갛게 안 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스시가 너무 훌륭하니까 양념에 묻혀버릴까 봐. 맞아 맞아 맞아. 그 생각 많이 했어. 빨개 쓰면은 이거 이 맛이 안 나고 오히려 스시 무침은 좀 약한데라고 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 고소한 양념만 싹 해버리니까 스시의 그 씹을 때 나오는 고소함이 더 극대화되는 느낌. 양념 잘하시네로 끝날 뻔했잖아. 그냥 고소함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밑바탕에 고소함을 깔고 그냥 스지 하나로 그냥 승부를 해버리는 거지. 그 스지의 고소함으로 쫙 한번. 이 집은 찐이야.